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했던 약한 25년 전에 판매했던 기계예요. 25년, 30년 가까이 됐네요.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한 시스터 미싱의 MS650이라는 기계인데, MS650이라는 이런 기계를 시스터 미싱을 과거에는 이제 브라더 미싱에서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수년간. 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예, 사당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가장 큰 고장의 원인, 올해도 기계도 오래됐지만 고장의 원인은 이 북시를, 요거 보빙이라고 했죠. 요 북시를 이런 스틸로 된 북토리를 사용하셨어요. 요거는 수평 가마라 해서 위에서 넣는 북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수리된 거 사용하시면 북집의 손상도 일으키지만 가마가 돌아가거나 걸릴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이 플라스틱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쇠북토리 사용해서 기계 고장난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이게는 오래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저 가마하고 다 맞춰야 되는 기계인데요. 첫째는 이제 실 끼우는 장치죠. 위실을 걸어주는 장치 부분이 파손이 됐어요. 근데 옆으로 누워 있는 거는 오래 세월이 흐르면 다 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만들었어요. 요 부분에 그 홈을 뚫어서 이렇게 꼽아줄 수 있게. 이러면 안정감 있게 회전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걸 꼽아서 실은 요렇게 꼽아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은 꼽아주고 요렇게 감아주고 지금 요거 버빈이라 그랬죠? 북실 감는 부분 요렇게 꼽아서 우측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다섯, 여섯 바퀴 해주고 밀어줍니다. 요 기계는 밀어만 주게 되면 북실이 페달을 밟으면 이제 감게 돼 있는, 감기게 돼 있는데, 예, 제가 이런 식으로 북실을 감는 거죠. 안정감이 있죠. 위에서 막에 하고 막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잘 보일라나? 이렇게. 예. 지금 북실을 감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패가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게 원활하게 회전이 되고 빠르겠죠. 자, 손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빨리 닦으실 때는 이렇게 감아주세요. 맞습니다. 좌측으로 돌려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요 감은 실을 요 북집이라 그러죠. 북집에 넣을 때 손으로 눌러주고 예, 뒤로 빼주면 됩니다. 요게 요 틈새로 꼭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수평가만 사용하시는 분들. 네, 이거는 거의 30년 세월이 흐른 기계죠. 일단은 이걸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 압력 조절기는 손으로 올리고 내려서 이 적당한 유격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르발의 파워, 힘을 주는 이 압력 조절기를 땀수 다이얼, 바느질 간격의 다이얼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손으로 빙글빙글 돌리세요. 그러면 노르발의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까지도 이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은 요 상단이 2번에 낮아 있을 때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워가, 노르발의 파워가. 요건 이제 실을, 요 실패 보내드릴 때는 꼽아서 보내드리는데, 예, 가다가 튀어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이곳에다 감아서, 끼워서, 예,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해보죠. 3번, 예, 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4번.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시스터 미싱.
이 자동 실기 장치는 항시 폴리, 이 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상단에 올리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푸시 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재봉틀 바늘은 밑에 있는 상태에서, 밑에나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 실기기 장치를 손으로 막 만지다가 다 고장을 내요. 이것도 오래돼서, 아, 지금 걸렸네요. 이렇게 해서. 눈이 좋으시면 손으로 끼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동 실기기 장치에 의존하실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잘못 쓰면 그 끝에가 꼬부라져 버려요. 그래서 실기기 장치를 쓸 수도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옷감을 집어넣죠. 3번에 직선 바느질. 직선 바느질을 할 때는 요 다이아를 0번에 놔야만 됩니다. 페달을 바늘을 꼭꼭 페달을 발라주었습니다. 이게 후진, 이게 뭐냐 하면 땀길이 조절이라고 써있네요. 땀수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를 뜻하는 겁니다. 넓게 나왔죠. 지금 요 위로 번호가 작을수록 촘촘한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같은 무늬에서 두 가지 패턴이에요. 3번에서 지그재그 나오는 반면에 일자 직선 바느질도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이걸 5번에 놨기 때문에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번, 5번에 이제 누빈 때 사용되는 바느질이고요. 6번, 이제 천과 천을 연결시켜 주는 거. 땀수는 넓게 놔도 되고 촘촘하게. 이제 무늬를 낼 때는 촘촘하게 놔줘야 됩니다. 7번 무늬 나오죠? 무늬 날때 촘촘하게. 아니지만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저는 이 기계들을 보통 할때 오버록 스티치 위주로 해요. 오버록이 뭐냐면 바느질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옷감의 가장자리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오버록 스티치가 바느질이 되고요. 오버록 바느질. 15번. 18번. 오리 모양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실제 재봉기 사용하는 데는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직선하고 오버록 스티치가 잘 나오면 돼요. 예. 수리도 잘 됐네요. 오래된 기계지만은. 예, 이 수술을 마치고 예, 박음질을 하는 예, 영상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로로 보내지는 시트 브라더 유통에서 판매했던 시트 미싱의 MS650이라는 제품 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시스터. 예, 시스터로 연락하면 안 됩니다. 수리를 받으실 땐 서비스를 받을 때는 브라더미싱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브라더미싱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브라더미싱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 할 때는 유튜브 미싱 박사한테 보내시면은 거의 모든 기계의 부품을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